기도하심으로 함께 우리 귀한 금요 기도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온 마음들을 고백하시며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알려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한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부르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님을 고백비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힘든 마음이 있어서 찾아올 때 그냥 마음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랑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물을 때처럼 지연이와 같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주님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때로는 외롭게 만들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370장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냐, 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마음의 짐들을, 삶의 어려운 짐들을 이 시간에 다 풀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제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삭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 곡조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원할게요.
느껴지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고, 내 영혼 안에 위로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불안함이 하나님의 평화로, 평안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사랑이 부족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시기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필요한 그것들을 구하며 또한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함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심에 그것들이 덮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힘드시더라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가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과 수수께끼들을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으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삶의 은혜를 주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한옥교회 그 심야기도회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자, 왜 누구누구 오셨나 뭐 근데 누구누구 오셨나 예,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면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 네. 하나 둘. 얘가 어디서 올리죠? 하나 둘 셋. 됐나요? 조금 올리죠. 네. 예. 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오죠? 하나 둘 찾았습니다. 어디서 올리지? 찾았어요. 됐죠 이제? 이제 안 올리죠? 올려야죠. 아 저만 이상하게 들려요? 아 그럼 됐어요. 하나 둘 셋. 도망 괜찮은 거죠? 되게 시비시비해요. 예,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번호를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자순절 기간입니다. 자순절 기간에 하는 두 번 저희가 심야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오늘하고 그리고 3월에 하고 아마 그 고난주간에 하게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희가 계속 심야기도 때는 성경에 나온 기도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고 있는데 자순절은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묵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또 우리의 사명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인데 특별히 저희가 오전 주일날 예배 때 나눴던 고별기도 부분을 좀 다르게 좀 보려고 해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고별기도가 요한복음 몇 장이었지? 그 되게 발음 조심해야 되는 장 바로 전장이에요. 17장 잘하시네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17장인데 저희가 그걸 한 4주 동안 나눠서 오늘은 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별기도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던지고 가는 이야기들 아마 그런 유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의학 드라마를 보면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자는 영혼의 의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만 치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은 레지던트예요. 그죠? 근데 레지던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거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사인데 집에 못 가고 이제 병원에만 있는 다들 그 꾀지지하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레지던트들이 그러니까 뭐 치료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 못해요. 그죠? 뭐 심지어는 그 누구였죠? 천재인데 자폐하였던 주원. 그죠? 근데 거기도 신은 잘못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죠? 잘못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레지던트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게 아마 선생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한 번에 잘 되지 않죠? 그죠? 그렇다고 또 꼭 둘째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미안한,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서 저는 서기 역할을 했었고 2학년 때 그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 제가 담임을 했거든요. 대학 2학년 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30살 됐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냥 신학교 2학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제가 이것도 크다. 저희 목회자가 말하면 전부터 교회를 떠나요. 그죠? 나중에 제가 전도사 때 약간 처음으로, 여러분 제가 막 용기 잃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으실 거예요. 한옥교회에서는. 근데 제 목회 전도사부터 통틀어서 제가 용기를 잃었던 시간 30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시간이에요. 딴 사람에게 보여준 거.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잔치를 했어요. 전도잔치를 하는데 거기 전도잔치니까 밑잔치 친구들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워십 추는 친구들한테 야 하나는 찬양으로 하고 하나는 댄스로 해. 가요 트로트 해. 그리고 싱어팀한테도 하나는 찬양 부르고 하나는 아이들이 같이 부를 만한 가요를 준비해. 꽤 획기적이지 않아요? 그 2000년에서 되게 잘 끝났어요. 밖에서 막 정말 대학교 스피처럼 막 얼굴 던져서 뭐 이렇게 푸는 언니기도 하고. 근데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둘러싸서 지금 누가 여기 없는 걸 다행으로 알라면서 교회 나갈 생각이냐고 어떻게 성전에서 가요를 부르냐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막 치워야 돼 뭐 치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이렇게 뭐 아무것도 선생님 뭐 해야 돼? 잠깐만. 그렇게 30분 있었는데 그때 세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뭐였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별거 아니야 그러고 막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이 교회 들어오는 데 3-4년 걸렸어요. 근데 뭐 그것도 크지만 레지던트가 한번 잘못하면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의학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때문에 죽는 사람이 꼭 나와요. 죽으면서 꼭 이러면서 죽어요. 꼭 어린아이 또 순진한 사람 죽으면서 좋은 의사가 되어주세요. 그러고 죽어요. 그래서 실은 뭐 그만둘까 하다가 정말 노력해서 좋은 의사가 되죠, 그죠? 그게 대부분 이제 성장 드라마 같은 거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유언이 그 사람을 바꿔요. 뭐 부모님의 유언을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런 유언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나는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가 만약에 의학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냥 실수만 한 레지던트예요? 좋은 의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세요? 나는 레지던트. 난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누가 자신있게 난 좋은 의사입니다. 손을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족한 우리 직분을 뭐 이거 하자고 해서 난 아직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기도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시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아직 우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영광 두 번째 나오는데 일단 아버지 아들은 본인이죠, 그죠?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영광이 되면 누구도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영광이 두 가지 영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꽃화자의 영광이 있어요. 개화할 그래서 그래도 빛이 막 펴나는 게 영광인데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아니라 신령 분영자예요. 그래서 아주 신령스러운 빛.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령스러운 빛을 꺼낼 수 있을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광되게 하는 것 하면서 권세까지 오케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정도 되면 영광스럽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내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납게 크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작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크게 다시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적은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많은 은사. 많은 은혜 받고 싶으세요? 적은 은혜 받고 싶으세요? 많은 은혜.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은혜를 받는 모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누리게 하신 것도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누리려고 구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은요 나를 영광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셔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걸 나눠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생을 준다 그랬을 때 그 영생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영생이 되냐. 여러분 저희 죽음이 두려워요. 그죠?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대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걸 진짜 알면, 그러니까 어제 기사 중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기사인데 아는데 안 돼요가 기사의 제목이에요. 뭐냐면 커플 매니저가 SNS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커플 매니저라 가서 막 커플 연결해주는 이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커플 매니저 30대 중에 70%가 결혼을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막 남은 연결해주면 자기는 카톡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그 흉부외과. 흉부외과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폐 쪽을 보겠죠, 그죠? 근데 흉부외과에서 특별히 흡연이나 그쪽 관계된 그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고. 근데요,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알지 근데 못 믿겠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건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볼게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어때요? 엄마 아빠가 다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려요. 알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엄마 아빠가 나 버리고 도망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연인끼리 무슨 생각해요? 내가 아프면 떠날까 생각하죠, 그죠? 그럼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사명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또 나눠주기 원하는데 그거는 뭐를 나눠주는 거다? 영생은 영생이라는 건 딴 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완성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대요. 근데 그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만 이러는 거죠?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 사랑해? 라고 실은 연인끼리도 서로를 좀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라고 자꾸 물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는 거 안 놓을 수 있어? 너 이렇게도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자꾸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에서도 십자가에서도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아니라고 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묵상해야 될 게 있다면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요,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광고 드렸었는데 날짜를 그렇게 잘 못 잡았는데요. 원래 3월 넷째 주 잡았었는데 그때가 제가 무슨 강사가 안 되셔서 4월에 부부 세미나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4월 한 두째 주, 셋째 주 할 것 같아요. 부부 세미나 하는데 강사가 엄청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가 딱 그 얘기해 주신대요.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대요. 제가 얘기해봤자 솔직히 저보다 요새 많지도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좀 더 살아봐야지 뭐 이 생각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조금 믿어도 상관없어요. 더 많이 알아가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가 된다는 건 안 두려워도 돼요. 어디 그 아빠 어디가 같은 거나 아니면 슈퍼맨 그거 보면 와, 아이나 너무 이쁘겠어요? 고생하는 거 보이죠? 고생은 보이지 않아요? 이번 주에 누구예요? 그 송송자라고 부르는 송일국 씨가 아이 세 명이 기저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옷을 벗겨서. 근데 그게요, 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게 그렇게 막 힘들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죠. 부모가 지는 십자가는 어떠세요? 부모님들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싫으셨죠? 싫기도 해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죠?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이 돼요. 부모는 알아요. 나는 죽어요. 그죠? 하지만 나를 내 자녀가 기억할 거예요. 맞죠? 그렇게 우리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좀 더 귀 기울여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전 실은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면 다 여기 있는 분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근데 그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들이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주변에 친구들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아니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줄 알고 하지 않은 줄 알고 막 그렇게 이렇게 살죠. 그죠? 근데 그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 너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아까 이거 기억하시죠? 주님의 세상 배우죠. 라고 하듯이 넌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달라고 그리고 좀 더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 하신 말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던 걸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궁금하시죠?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막 이러면.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가끔 누구야 뭐 이런 거 좀 원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나 봐요.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은 성경 말씀 속에 살아남아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말 걸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에요. 우린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보고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만 더 넓고 갈까요?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빌린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계속 반복된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알고 믿고 있지만 잘 모를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세상에 속하여 살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아마 수도사처럼 어디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세상에서 고등학교에서 고3으로 아니면 대학생으로 살아요. 근데 거기 속하진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이 두 단어죠. 뭐란 거예요? 진리와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됐죠? 근데 세상에 속하진 않았는데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해진. 그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왜 있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지는 걸 뭐로? 진리로. 진리 하나의 말씀이니까 거룩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거룩함으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는 하나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리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은혜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모두 끊고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렇다고 거룩해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왜 진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만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들까지 심지어 우리의 말을 전할 듣는 많은 사람들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내 하나가 되요. 근데요, 이거 보니까 조금씩 경험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조금 변했을 때 주변에서 어? 너 뭔가 좀 바뀌었어.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가정이 또 내 자신이 또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가 변할까요? 하늘은 그 핵심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꼭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만 해도 좀 전에 누가 1등 하셨어요? 윤월이 저요. 아, 네, 네. 꼴찌 하신 분, 꼴찌 하신 분. 계속 지신 분. 어때? 져서 너무 싫었죠? 이기는 게 더 좋긴 한가요? 저도 괜찮잖아요. 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오늘 새벽 말씀이 저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간 일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한월교회에서는 몇 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5시에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이에요. 3시? 1시간 일했잖아요, 교회에서. 아, 손 안 듣는 거는 이거부터 해야 되네? 5분.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제가 생각해봤더니요, 전 1시간 일한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 역사상 볼 때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어요. 목숨을 걸어서.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목숨 것이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6시부터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아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한올 해나갈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사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십니까? 그 세상에 속하지?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끊으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율법이 돼요. 근데 끊으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지면 끊겨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 다순절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가끔 좀 비울 필요는 있어요. 채우기 위해서. 뭐 금식하고 계세요? 우리 보이는 욕금식 잘하고 계신가요? 보이는 욕금식 하자고 하셨었는데 뭐 옛날에 우리 미디어 금식도 막 이런 걸 썼거든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레지던트예요? 좋으니까요. 인턴? 레지던트죠, 그죠? 왠지 시작한 사람은 다? 왜냐면 여러분, 나는 아직 복음을 못 전해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레지던트 이미 다음에는 하나님 믿은 것만으로 다 레지던트예요. 근데 아직 좋은 의사까지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풍성히 누리셔야죠. 전 이 누리나 말이 너무 좋아요. 풍성히 누리셔.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게 항상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느껴지는 거 아니죠, 그죠?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꾸 누가 저를 쳐다보는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꾸 보고 싶죠, 그죠? 자꾸 통화하고 싶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꽤 긴 본문 한 6절 정도 읽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본문 쭉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 이거 쓰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넌 좋은 의사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처럼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몇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조금 알겠어요. 또 그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보다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이 우리보다 더 크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됐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사순절 더 깊이 깨달아낼 수 있어요. 할게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세상에 누구 속했냐면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해졌어요. 과거에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사 아니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신다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제 가서 고백하실 때 찬양에 나오지 않는 상한 갈피 절대 꼽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불도 꼽지 않으세요. 우리가 레지던트여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요. 또 미래 걱정되는 우리 보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가사 불러드릴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솔직한 기도를 하기원 합니다. 그러실 때 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 되고요. 나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알려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깊이 알기 원한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먼저 대답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더 이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좋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지만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여지겠다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웠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놓을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많이 가져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여전히 나를 상처주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만 예전에 좋았던 것들, 예전에 날 아프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날 아프게 할 수 없고,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똑같은 가정이지만 진리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하여질 수 있는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버지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 알지 않고 내가 깨달은 이 사랑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사랑 전달할게요. 그 사랑
내일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박주성 원장님 내일 드디어 장로님 되십니다. 어? 가을아 왜 교감 선생님이 무서워? 어?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거 합시다. 뭐 하냐면 그냥 아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간증도 좋고요. 그냥 짧게 그리고 나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두 번째는 나를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또 학생들은 또 새 학기 시작하는 주기도 해요. 그저 학교로 가야 되고 그냥 기도 좀 나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또 제자가 선생님이 또 동역자들이 또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다는 거 더 많이 알고 그 사랑 더 많이 나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떠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다음 주부터 새 학년이 되는 또 대학생이 되는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때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아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큰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시려고 이런 아픔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그것을 잘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떠났던 이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주님 믿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하늘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제 받았다는 걸 알고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을 기하는 자들 머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하시다가
사람이었어.